같고요. 멀리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마음 다 소중히 간직할 거고요. 조만간에 좋은 앨범과 그리고 더 좋은 공연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분들, 유튜브로 영상 일부러 찾아서 많이 많이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가수 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숙여서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뭐예요? 엄마가 아 진짜요? 어머니께서 아유 감사. 먹을 거예요? 뭘까 이거? 마카롱. 달달하고 귀엽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거제도? 거제도에서 오셨어요? 와 대박입니다. 뭐 거제도뿐만이겠어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이들 찾아주셨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명진님을 알게 돼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길 기도하면서 열심히 영원히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고. 나에게는 도약 같은 또 사람이라고 너무 사랑스러운 명진씨는 도약 같은 친구라고 해주시면서 진심으로 씨의 고향 같은 친구 시청해주셨는데 어떡하지 오늘은 몰라서 고향 같은 노래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가수 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곡은 뒤늦은 후에 편의와 덕이 곡이었죠. 좀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좀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첫 곡도 다 같이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같이 떼창을 해주셔서 참 좋았고요. 좋겠습니다. 한 곡도 이어서 전해드려봐야죠. 오늘은 좀 떼창이 가능한 노래들로 가볼까요? 이 노래도 국민가요 중에 또 한 곡인데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이었으니까요.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고사연 선배님의 만남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주는 마음에
나라서 걱정으로 갈 수도 있어 내 터지는
준비됐나요? 쇼! 아이 위아! 뿅! 뿅!
제 노래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저는 다른 사람의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들께 이런 아주 고마운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조만간에 제 노래가 이제 나온다면 그때도 지금 저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해 주실 거죠? 콘서트 해야죠. 노래 나오고 하면요. 콘서트도 뭐 준비 중에 있고 이제 회사랑 사무실이랑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머리 싸매고 회의도 많이 할 생각이고요. 많이 많이 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상의 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 좋은 공연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덕분에 이 노래가 지금 다시 막 저도 이 노래 가사도 잊어먹고 있었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와, 땀 나가지고 다 지워졌어. 누가 나보고 문신 진짜 한 거냐고 막 그러는데 저기 스티커거든요. 땀 나가지고 다 지워졌어. 어쨌든 간에 다 같이 그럼 불러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가수 명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만
이제는 뭐 놀랍기도 않죠. 앵콜이 앵콜인데 항상 앵콜이 아니라 투콜이 돼. 난 아쉬워서. 아유,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요 전에 오기 전에도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잘 들려봤는데 이 노래가 오늘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많이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웃으면서 다음에 또 만났을 때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경쾌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명대였습니다. 지금 뭐 하나 다가오는
사랑도 너무나 젊어
사랑해서도 아무런